5월 28일 한화와의 원정 경기. 선발 투수 박종훈은 한화 킬러라는 별명답게 한화전 16연승을 이어가고 있었고 4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그런데 5회 말 아웃 카운트 단 한 개만을 남겨놓은 상황. 그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에 주저앉았다. 진짜 못 던지겠다 싶었던 거예요. 공 하나만 더 던지면 되는데, 아웃 카운트 한 번 더 잡으면 되는데 또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내가 스톱을 했지? 좀 화가 나더라고. 저한테 여지껏 잘 참았는데 이 한순간 못 참아서 화가 났고. 그렇게 마운드를 내려온 박종훈은 올 시즌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게 됐다. 그날 이후 팀은 에이스의 부재 속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게 그게 답답하죠. 제발 이겨라, 제발 이겨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그래서 응원했죠. 연패를 정확히 끊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그 친구를 믿어주고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올라가는 투수가 에이스라 생각하고 그날 올라가는 사람이 오늘 연패를 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면은 진짜 보답해요. 실패할지언정 다음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의 팀을 뒤로 한 채 홀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던 에이스 박종원. 그는 지금 재활이라는 낯선 시간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길었던 휴식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됐다. 또다시 치열한 순위 싸움을 이어가야 할 선수들의 각오도 뜨겁다. 한 긴 시즌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어려움 중에 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저희가 잘해왔기 때문에 또 잘해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아직 4등을 하고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봐야죠.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선수들 잘 준비했으니까 더 높은 순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이 상황이 영 어색한 한 사람. 임시 주장을 맡은 한효섭입니다. 빨리 좀 해요. 뭘 하는 거예요? 마스터도 있고 뭘 해? 주장이 주장이 어리버리 타. 주장이 뭐 하려고 뭐 있는 거지? 빨리 좀 해요. 지금 합류했잖아요. 내가 말해 한동민 주장님이 모이라니까. 한윤섭. 이러고 내가 다 먹는다. 그때 모이라니까. 손목 코치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을 쪽에서는 뭐 전투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이 나왔는데 근데 잘하면 전투력 있게 보이는 거. 뭐 결과 안 나오고 지면 전투력 있게 보이는 거. 근데 뭔가 좀 지나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쏘아가지고 하자. 잘 하자. 알겠지? 네.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선수들. 하지만 랜더스가 후반기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발진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후반기 첫 경기는 LG와의 맞대결. 시즌 초반에 비해 안정을 찾은 폰트가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믿었던 폰트는 4이닝 동안 3실점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다음 날 선발 등판한 투수는 오원석. 그런데 전반기에 가장 믿음을 주었던 오원석도 대량 실점하며 조기 강판되면서 팀은 후반기 두 경기를 내줘야 했다. 8월 15일 기아와의 맞대결. 랜더스는 후반기 첫 승이 절실한데 2회 말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다. 타석에 들어선 박성환이 투런 홈런을 때려내며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로맥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 기회는 계속 이어졌다. 2사 만루 득점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선 한유섭. 폭쾌한 스윙으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만루 홈런을 터뜨렸다. 개인 통산 6번째 만루 홈런이다. 임시주장 한유섭의 활약으로 랜더스는 오랜만에 비기닝을 만들며 연패를 끊었다. 너무 초반에 나왔고 만루 홈런이라는 게 경기는 이제 끝날 때까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1점 뽑고 8점 뽑고 이제 9점에서 이제 계속 추가점이 안 나와가지고 내자 이렇게 좀 으쌰으쌰 했는데
말차는 또 쉬운 게 아니라서 또 못 냈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또 현석이 이제 마수거리 홈런도 나와서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대4로 크게 앞선 8회 말. 전날 1군에 등록돼 선발 출장한 포수 이현석이 올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개인 통산 네 번째 홈런을 터뜨리면서 오랜 2군 생활의 사람도 함께 날려버렸다. 그런데 너무나도 조용한 더그아웃. 시즌 첫 홈런을 날린 이현석을 위한 무관심 세레머니 성공. 잠시 후 버스케하는 이현석을 향해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다. 처음으로 이제 스타팅 나가고 게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제 임무는 일단 최소 실점을 해서 일단 팀을 이기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하고 있어요. 드디어 후반기 첫 승을 거둔 랜더스. 이 좋은 흐름을 만드는 데는 베테랑 김강민의 활약이 있었다.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좀 그렇네. 그래도 빨리 연패 중인 연패 깨서 이제 쭉쭉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마지막 홈런부터 약간 그 기운이 이어진 느낌이 이어진 것 같은데 흐름이 어떠세요? 전날 기아와의 경기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 9회 말. 타석에 들어선 김강민은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포를 터뜨렸고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연패의 기운도 함께 날려버렸다. 오늘 이겼으니까 그런 거지. 오늘 유성민이 잘 쳐서 이겨가지고 폰트도 뭐 그래도 잘 던졌고 다들 잘해가지고 이겼으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지. 졌으면 또 아유 원래 야구가 그런 거예요. 이기면 다 잘한 거 같고 한 게임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는 조금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 SSG 랜더스 퓨처스 필드. 이른 아침 텅 빈 훈련장의 침묵을 깨고 하루를 서둘러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팀의 승리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투수 박정훈이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지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재활이 시작됐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거라곤 기초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뿐이다. 이런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한 지도 벌써 한 달째. 지난한 재활의 과정이다.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팬들 많이 그리워요. 진짜 그리워요. 마운드에서 그 소리도 너무 그립고 빨리 던지고 싶어. 그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이제 막 초기 재활 단계를 지났다. 공을 던질 수 있는 근력을 만들기 위해 어깨와 손목, 팔꿈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반복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 보면 운동이 되게 웃길 수도 있겠다.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엄청 힘들어요. 쌀 엄청 잘 씻을 것 같지 않나? 힘들 때 뭐 무슨 생각하면서 버텨요? 안 아파야겠다. 이제 아프면 안 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벌크업하고 웨이트라면은 힘이 강해진단 말 있잖아요. 뭐 홈런을 칠 수 있다, 볼이 빨라진다 이런 이런 게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것보다 안 다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한계가 있고 안 다치기 위해서 다시는 안 아프기 위해서. 두 달째 야구공을 잡아보지 못한 채 재활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 박종훈. 올 시즌 그가 생각한 자신의 자리는 결코 이곳이 아니었다. 올해 초 제주 스프링 캠프. 지난해의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의욕이 넘쳤던 박종훈. 일찌감치 제주도에서 캠프를 준비했고 힘든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 아, 훈련 좋습니다. 지금 재밌게 하고 있고 내년만큼 준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올해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꼭 굳은 게 아니에요. 진짜 추울 때 야구하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마음을 할지 어떤 시합이 될지
약간 설렘이 좀 더 가득한 그런 것 같아요. 올 시즌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 설렌다던 박종훈이었다. 올 시즌 이루고 싶었던 거는 최대한 빨리 10승을 찍는 게 목표였죠. 야구를 제가 전 SK 때부터 지금 SSC까지 제가 뛰었을 때 상위? 중간 상위, 중간에서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다시는 그런 야구를 하면 안 되겠다. 지는 야구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그렇게 이 약물고 너무 열심히 한 탓이었다. 인대가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쪽 인대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버틸 힘이 없어서 던지다 보니까 뒤에도 같이 깨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왜 내려왔지? 아, 공 한 그 아웃카운트 하나 너무 아쉽네요.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자신의 아픔보다 팀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는 박종훈. 이닝을 채우고 나왔으면 다음 투수가 올라올 때도 편하게 올라오고 막 그럴 텐데 선발 투수가 불펜 투수한테 미안한 점이 주자를 깔아놓고 내려오는 거, 주자가 있을 때 위기 상황에 내려오는 거, 이닝 중간에 교체되면 중간 투수들은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급하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미안하죠. KBO에서 가장 독특한 투구폼을 가진 핵잠수함 박종훈. 하지만 지금의 박종훈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중고교 시절엔 제대로 된 언더핸드 투구 동작을 가르쳐준 지도자가 없었고 2010년 팀에 입단한 뒤에야 많은 코치와 선배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박종훈은 자신의 독특함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고 KBO 리그 최고의 내국인 투수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철저히 자기관리를 하며 두벅두벅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박종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더 엄격하다고. 처음에 원석이 왔는데 만약 신나 보였어. 내 생각에는 원석이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쉬는 날 쉴 때 좀 더 잘 쉬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선배들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 같이 놀러 가는 거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계속 뭐라 그랬죠. 야, 제일 처음 맞아? 너 야타포 나왔다며. 제일 맞아? 던지는 거 멀쩡하다며. 아닌데? 근데 일부러 막 자극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 나 운동할 때 같이 나와 하면서 계속 뭐라 했죠. 엄청 뭐라 했지. 뭐 고맙게 빨리 말한 걸 의지를 캐치를 해줘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5월 28일 한화전. 박종훈이 부상으로 일찍 내려간 뒤 마운드에 오른 투수가 바로 오원석이었다. 갑작스러운 등판에도 오원석은 3.1이닝을 훌륭하게 막아내며 승리 투수가 됐다. 원석한테 항상 말해서 고맙다고. 1군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솔직히 냉정하게 누구 한 명은 빠져야 돼요. 내가 자리 잡으려면 누구 한 명은 빠져야 되는 게 프로라는 위치고 원석이만큼은 정말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쉽게 들어오지 않게 탄탄히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부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박했어요.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원석이 저는 이빨에 피는 안 나지만 이빨에 피한테가 주지라고 하고 자신의 모진 말들이 어린 투수 오원석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미국에서 수술을 마치고 귀국한 후 강화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박종훈. 두분 이제 한 달째 돼가죠? 어떻게 좀 지낼만 합니까? 침대가 잤나요? 아 그러네. 침대가 잤네. 다리 다 나와가지고 생일날 딸한테 받은 거. 아니 저걸 선물 받았어요. 스티커를. 피아노 해주고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 원래 좀 좋아하긴 했어요. 피아노 연습. 제가 탄산 좋아해가지고 탄산밖에 없습니다. 냉동실에 아무것도 없고? 냉동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네. 뭐하고 계셨어요? 이제 씻고 이제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 네. 일요일 오전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네. 중간에 이제 좀 일찍 끝나는 날 있으면 그냥 애들 보고 싶으면 가요. 맞아. 지금 둘째 딸이 네. 얼마나 됐죠? 이제 9개월째. 아, 정말 그 막
근데 이제 둘째를 보면은 첫째가 더 생각나서 둘째를 봐도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첫째를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어리고 팀에서 막내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느라고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둘째는 제가 안 왔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둘째한테 해준 게 첫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 그래서 첫째가 좀 많이 그러니까 저랑 또 많이 닮았고 진짜 닮았다. 네, 와이프가 힘들었어. 아 와이프가 뭐 말했던 박종훈 말이야. 그럼 나도 그래. 나랑 똑같아. 3, 4개월 만에 제가 결혼하자 했죠. 그러니까. 아니 결혼하지 않았지. 애 낳자 그랬지. 아 진짜로 딱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네, 애 낳자 이랬지. 너, 너라 닮으면 애 낳아야 되는데. 그 와이프는 맨날 프로포즈나 제대로 하라고. 네. 네, 항상 약속을 2년 단위로 하고 2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지키기에서 노력을 하려면 야구를 잘 했어야 돼요. 야구를 못했으면 이럴 수가 없어. 2014년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해 벌써 두 딸의 아버지가 된 박종훈. 야구를 잘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족이다. 오늘은 모처럼 첫째 시은이와 데이트 약속을 했다는데 자신을 꼭 닮았다며 첫째 딸 사랑이 각별한 박종훈. 시은이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네? 엄마. 너 엄마 닮았다고? 없네. 박시은이 누구 닮았지요? 그치, 나 닮았지. 근데 아빠는 코가 똑같은데. 맞아, 코가? 똑같은데. 아 그렇구나. 지금 마스크를 떼어서 그렇구나. 아빠를 보러 종종 놀러왔던 야구장에 오고 싶어한 시은이. 아빠가 질문해도 돼요? 박시은은 아빠가 집에 있을 때가 좋아요? 아니면 야구장에 있을 때가 좋아요? 야구장. 아니 집에 있을 때? 아빠는 그렇게 놀러왔어. 아빠가 왜 야구 안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파서 아파서 못 수술했어. 수술했어? 네. 어디가 수술했지? 여기 팔. 시은이는 네. 아빠가 야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아빠가 아빠를 계속 못 만나니까. 아빠를 많이 못 만나니까? 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박종훈.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또 치열하게 야구를 해왔던 그가 이제 가족으로 인해 새로운 힘을 충전하고 있다. 다시 찾은 강화에는 아침부터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수술한 팔을 마사지 받고 있는 박종훈. 아, 나 비용 좀만 하나도 무거워. 무겁다. 지금은 가동범위 운동 하기 전에요. 좀 가볍게 풀어놓고 움직이기 쉽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재활은 4단계 정도 있고요. 3단계 정도 되면은 이제 공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3단계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팔꿈치 근력이라든가 어깨 근력, 뭐 몸 전반적인 컨디션이 그런 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건 아직 가시지 않은 통증보다 빨리 공을 던지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 야구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제일 센데 뭐 여러 코치님도 당연히 모든 분들이 쉴 때 됐다 이 정도면은 쉬어야 된다 너 일부에서 몇 배인이 이렇게 던졌는데 당연히 한번 올 때 됐고 쉬어갈 때 됐다. 재활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가본 선배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일단 이승훈 코치는 학교 선배님이시고 솔직히 저도 학교 선배님이 보니까 살짝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있습니다 좀. 근데 병두 코치님, 네, 병두 형, 네. 너무 서슴없이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많고 하니까 많이 조언 많이 들었죠. 그래도 잘 관리해야 한다. 제가 이제 공을 한번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을 한번 잡았는데 병두 코치님 와서 공을 뺏어갔어요. 공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뺏어갔어요. 저는 선거를 못 해봐가지고 그 어떤 느낌인지를 몰라서 저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제가 못 해봤던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휴식을 좀 천천히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최대한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조금씩 이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수술했을 때도 저도 1년을 그냥 쉰다는 생각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재활이 더 잘 됐던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종훈이라든지 승훈이도 지금 수술했지만 선수는 누구나 빨리 복귀하고 싶은 생각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얘기를 하고 좀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확실하게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운드에 서는 투수가 팀의 에이스가 돼야 한다는 박종훈. 지금 팀은 그가 없이 시즌을 치러내고 있다. 어쩌면 진짜 팀의 에이스는 자신들의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랜더스라는 팀이어야 할지 모른다. 불펜에서 던지지 않더라도 더가드에서 화이팅 한마디 하고 잘 우리 응원해주고 그러고 싶고 했는데 야구니까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제 자리란 건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재활해서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해야죠. 그냥 뭐 제가 빠졌다고 해서 팀한테 미안한 건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서는 그 선수들한테도 기회고 꼭 그 선수 잘했으면 좋겠고 아직 야구 안 끝났어요 아직. 네. 이제 8월이고 9월 10월 아직 시간 많고요. 지켜볼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더 많이 응원해 주면 좋겠고 아직은 야구장에 못 들어와서 응원 못 해주지만 저희 선수들 팬 들어오면 진짜 야구 잘하거든요. 저희 팀 그만큼 많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팬들의 함성이 그립다는 박종훈.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즌을 치르고 있는 팀에게도 그 뜨거운 응원을 바라본다. 2019시즌에 박종훈 선수가 선발투수 승리 받으시고 주차장에서 사인해 주신 건데 박종훈 선수가 이제 빨리 나으셔가지고 마운드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훈 선수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팀 에이스인데요. 수술까지 하게 돼서 팬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한 해였습니다. 박종훈 선수 이번 시즌엔 함께하지 못하지만 얼른 쾌유하셔서 다음 시즌엔 야구장에서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첫 등판하실 때 꼭 직관 가겠습니다. 화이팅! 우리는 항상 박종훈 선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박종훈 선수 화이팅! 빨리 돌아오세요. 박종훈은 2017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4년 연속 규정 이닝을 소화하며 매년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지지 않고 마운드에 올랐다. 긴 시간 묵묵히 팔이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여 공 하나하나를 던지며 팀의 마운드를 지켜온 에이스 박종훈. 저 보고 있으면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그래도 뭔가 하나 남긴 느낌? 몸에 그냥 훈장이라 생각해요. 투수가 남길 수 있는 훈장. 이제 오른팔에 훈장 하나를 달고 또다시 박종훈만이 던질 수 있는 그 공을 던지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떨어져요. 살짝 느낌처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제목 하나 지어줘요. 로미오와 줄리엣의